않아서 그래요. 익숙하지 않아서 어렵게 느껴지는 겁니다. 우선 여러분 그냥 덤비세요. 무슨 얘기냐? G와 F를 합성했더니 1이 됐대요. 그러면 이 말은 뭐예요? G에 FX를 넣었더니 1이 됐다는 얘기죠. 누구 입장에서 바라봐야 돼요? 함수 G 입장에서 바라봐야 돼요. G라는 함수에 대해서 답이 얼마가 나왔어? 1이 나왔어요. 답이 1이 나왔어요. 1. EX가 X인데 X가 정수인 경우에 1이 되는 거죠. 맞아요? 그런데 이 X 자리에 뭐가 들어있어? FX가 들어있잖아요. 그러면 G의 FX가 1이 됐다라는 말의 의미는 X가 정수일 때 1이었으니까 X 대신에 FX가 들어갔으니까 FX가 뭐라는 걸 의미해요? 정수임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FX 봅시다. FX는 분수꼴이에요. EX 빼기 1분의 6X 플러스 12가 FX인데 얘가 뭐여야 된대요? 정수여야 된대요. 뭐 마이너스 5,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 자, 그런데 이런 문제는요, 보통 어떻냐면 지금 두 개를 보면은 뭔가 약수와 배수의 느낌이 팍 와야 되는데 그런 느낌은 아닌 것 같아. 그죠? 자, 그리고 X는 문제에서 뭐라고 주기는 했어요? 모든 자연수라고 했습니다. 자, 이 X들이 자연수임은 알고 있어. 그런데 우리가 보통 이런 분수꼴일 때 정수 문제는 두 개가 약분이 되거나 뭐 약수이거나 배수이거나 눈에 딱 보여야 되는데 그렇지는 않아. 그런데 이거는 우리가 어디서 많이 본 모양이긴 합니다. 언제 많이 봤죠? 유리함수에서. 그죠? 자, 유리함수에서 어디서 많이 본 모양이야. 그럼 한번 생각해 볼게요. 봤더니 분모에 얼마가 있냐면 EX-1이 있어요. 그럼 보통 우리가 유리함수 문제 풀때 어떻게 합니까? 분모에 있는 것을 분자에다가 그대로 쓰잖아요. 맞아요? 자, 그러면 EX가 써졌는데 우리는 6X가 돼야 돼. 두 개가 같아져야 되니까. 그럼 여기다 얼마 곱해야지 돼요? 3을 곱해야 두개 곱하면 6X가 되겠죠. 자, 이렇게 써놓고 우리 유리함수에서 이런 거 연습 많이 했어요? 두개 곱하면 6X, 두개 곱하면 마이너스 3이에요. 근데 우리는 얘랑 얘랑 같아야 돼. 그런데 여기는 6X 빼기 3이고 여긴 6X 플러스 10이다. 얼마를 해주면? 더하기 15를 해주면 두 개가 같아지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유리함수에서 했던 일 생각해 볼까요? 요렇게 한번 계산하고 요렇게 한번 계산했거든. 그래서 여기부터 보는 거예요. 여기. 누가 같아요? EX 빼기 1이 같죠? 맞아요? 그래서 약분하고 나면 여기는 얼마가 남고 3이 남고 이 부분은 약분하기가 힘들어. 그래서 EX 빼기 1분의 15라고 써볼게요. 이 값이 뭐여야 됩니까? 정수. 그런데 3은 뭐예요? 자연수, 정수예요. 즉, 정수에다가 정수를 더해야지만 정수죠. 즉, 이 뒤에 있는 EX 빼기 1분의 5의 값이 뭐가 되면 된다? 정수가 되면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X는 자연수거든. 1보다 크거나 같거든. 그죠? 자, 보세요. X는 자연수니까 1보다 크거나 같아요. 거기다 두배 해볼까요? 그럼 EX는 2보다 크거나 같겠죠? 빼기 1이에요. EX 빼기 1. 그럼 2도 빼기 1 하면 1이 되죠. 즉, EX 빼기 1도 1보다 크거나 같아요. 양수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즉, 분모가 자연수예요. 그리고 자연수분의 15가 정수. 즉, 결국은 이거는 자연수가 되면 되겠죠. 그러면 전체가 자연수가 되고 싶어. 분자는 15로 정해져 있어. EX-1이 뭐여야 된다? 15의 약수여야지만 약분이 될거 아니에요. 즉, EX-1이 15의 약수가 됨을 우리가 알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15의 약수 한번 생각해 볼까요? EX-1은 얼마이거나 1이거나 3이거나 5이거나 15면 되겠죠. 자, 1 넘어갈게요. 2죠? 나누기 2하면 X는 1이거나 1 넘어갈게요. 4죠? 나누기 2하면 2이거나 1 넘어갈게요. 6이죠? 나누기 2하면 3이거나 넘어가면 16이죠? 나누기 2하면 8. 즉, X의 값은 1, 2, 3, 8. 모두 몇 개가 된다? 4개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아셨어요? 자, 이 문제 우리가 유리함수에서 봤던 이 분리하는 연습 한번더할수 있었던 문제고요.
자, 정수에 대한 얘기는요. 분모나 분자 중에 하나가 이렇게 자연수나 정수 꼴일 때 우리가 약수나 배수를 이용해서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모양으로 만들어봤다라는 거 한 번 더 기억하시고 합성함수는 여러분이 알고 있을 겁니다. 다만 여기서 지금 여러분이 이런 정수인 경우, 정수가 아닌 경우 이런 말이 나오면 상당히 부담스러워요. 그런데 생각보다 어렵지 않음을 여러분이 좀 느끼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됐죠? 자, 이렇게 16번 문제도 해결해 봤습니다. 자, 이제 17번 문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문제는 어땠습니까?